모두들 모였어? 백합포 만든다고 해서 왔는데 뭐야? 오비키 어디 갔어?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키야 안녕. 어 설아야 안녕. 야 오비키 너 왜 늦어? 너 때문에 지금 백합포 아이스크림 다 녹게 생겼는데? 어 죄송해요. 아 올려고 하는데 이 왕관이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수선은 맡기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맡기고 지금 급하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왕관이 왜 그렇게 됐대? 괜찮아 비키야. 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어서 빨리 만들어보자. 그러자. 어 그나저나 오늘은 그냥 데카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랜덤 데카포를 만든다고 한다지? 맞아. 눈을 가리고 골라서 만드는 거래. 와 재밌겠다. 그럼 나는 핑크색 마을에 왔지만 결국 다른 색깔의 데카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재밌겠잖아. 파란색 마을에 온 만큼 난 천하무적 박스인 정규 1등 박스인이니까 무조건 파란색 데카포를 이 큰 손으로 골라서 만들겠다. 나도 핑크색 데카포를 만들겠어. 노란색 데카포가 됐으면 좋겠다. 1%라도 이렇게 해놔야겠다. 임시 방편으로. 자 그럼 첫 번째 랜덤 데카포 뽑기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나부터. 그래 세인아 너부터 하자. 좋았어. 난 무조건 파란색 데카포를 잘 골라서 멋진 데카포를 만들어야지. 자 안대를 써주시고. 재밌겠잖아. 이 둘 중에 골라주세요. 오 신나. 제발 파란색 무언가가 걸렸으면 좋겠어. 파란색 뭔가 있죠? 자 준비.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하나 둘 셋. 나의 촉을 믿는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어? 어? 어 파란색 잘 골랐잖아. 아, 역시 난 초록색 박스인 정규 1등 박스인이지. 아, 이것도 파란색인데 안에는 파란색이 아니지. 오 잘 고르셨네요. 그럼 데카포 재료를 넣어주세요. 반쯤 채워진 어른컵에 파워에이드를 채워줍니다. 아 파란색 멋지잖아.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아 시작이 좋네요. 그럼 두 번째도 선택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엔 뭐가 나올지. 아 소리가 약간 아이스크림 뭐지? 젤리인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지? 안돼 지구 젤리 골라야 되는데. 수박 젤리 이건 초록색이잖아. 괜찮아 세인아 데코하는 용도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수박 동결 젤리는 맛있잖아. 더 좋은 거야. 그런 건가? 그럼 다행이고. 어, 이 지구 젤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파란색이란 말이야. 딱인데. 이건 마지막에 데코해주겠어. 이제 나오는 아이스크림을 잘 골라봐. 그러도록 해볼게. 꼭 파란색 아이스크림을 골랐으면 좋겠다. 그러게 파란색 아이스크림을 꼭 고르게 됐으면 좋겠다. 어 소리가 아이스크림인데 이거일지 이거일지 고르면 된다 이거지. 어 만져봐서 미안합니다. 어?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살짝 만졌는데 안 되겠어. 하나 둘 셋. 나의 기분했다. 나의 기분했다. 제발. 이걸 고르겠다. 이걸 고르겠다. 이거 뭐야? 봤지 내가 기분이 안 좋다 했어. 누가 봤나 그런 건 줄 알았어. 다행이다 세인아 파란색을 골라서. 와삭바 아이스크림 진짜 원조 데카포잖아. 그 원본 영상 보면요 와삭바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와삭바로 고르다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나 너무 궁금해. 와삭바를 까주고 그냥 궁금해서 먹어봤어. 소다맛 캔디바 그거랑 비슷해. 근데 좀 더 얼음이고 소다맛 캔디 맛이 더 달아. 아 한 입 베어먹은 와삭바를 이거 봐라 이거 봐. 상어 같지 않아? 아 떨어. 와삭바 아이스크림이랑 게토레이 조합은 너무 좋은데 맛있겠다. 기대돼. 맛있겠다. 부럽다 세인아. 다음 것도 골라봐. 다음. 제발 맛있는 게 나오게. 제발 이상한 거 나오지 말게. 고르기가 어렵고 나는 큰 손이기 때문에 왼쪽을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오늘은 오른쪽을 보겠어. 어 오른쪽 고르겠습니다. 반칙 아니야? 나 이거 좋았네. 저거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거든? 포도 맛의 새콤함이 추가되면서 진짜 맛있어지더라고. 맛있겠다. 향 좋아. 너무 맛있네.
너무 예쁘고 멋지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넣으라는 건가? 허, 이상한 사람들이네. 우와, 상큼하겠다. 마지막으로 젤리 골라보자. 지금까지 너무 반응 좋은데? 초록색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왼쪽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에서 나오더라. 세븐틴 원조 영상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지. 틱톡 찾아봐. 근데 이건 뭐야? 이것도 좋았겠네. 실제로 먹는 건가? 진짜 원조 데카포를 만드는 기분이야. 이게 무슨 맛이야? 사이다 맛이야? 걔들아, 나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 우리 감독님이 일본어를 잘하시거든. 여기 뭐라고 써있냐고 물어보니까 라무네라고 써있대. 라무네 사이다 알지?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 기대되잖아. 와삭바 어떨지? 맛있어? 맛있지만 여러분, 소다맛 캔디가 훨씬 맛있습니다. 그걸로 먹으세요. 한번 그렇게 먹어보세요. 이 시련. 여름에 데카포 만들기 무조건 해야 돼. 와, 맛있겠다. 망했어, 키들. 이거 안 넣었어. 수박 젤리. 뭐 하는 거야? 어머, 통결 건조 수박 젤리? 나 반 먹고 넣을 거야. 먹자, 넣기.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으면? 시원한데 바삭해서 너무 신기해. 너무 맛있잖아? 다음은 설아! 너도 골라봐. 비키야, 너 먼저 골라. 정말? 나 먼저 골라도 돼? 응, 괜찮아. 너 먼저 해. 설아야, 넌 역시 천사 찡긋. 크, 핑크 비키는 과연 핑크 데카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안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골라야 될 텐데. 뭐가 나올지. 우와, 잘 골라야겠다. 진짜 중요한 색깔이야.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와, 비키야, 잘 골랐다. 뭐지? 딸기우유. 핑크색 잘 골랐어. 진짜 다행이야. 반만 채워진 얼음컵에 딸기우유를 붓고. 핑크핑크해. 와, 여기에 딸기우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되면 진짜 좋은데. 아니면 체리 마로 같은 거. 체리 맛도 좋겠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잘 골라야 되는데. 제발, 난 똥손인데. 하나, 둘, 셋. 우와, 요맘때. 이거는 체리맛인데 저 요맘때를 골랐습니다. 요맘때 딸기맛. 요거트 좋아. 컥컥컥 컴온. 요맘때 아이스크림을. 냄새. 맛있겠다.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당당. 예쁘다. 완전 핑크핑크. 여기에 핑크색 젤리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와, 이 젤리 고른다. 제발 핑크핑크한 젤리가 나와야 이게 예쁘게 장식이 될 것 같거든요.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골라보세요. 하나, 이번에는 둘, 셋. 오른쪽 가겠습니다. 요걸로. 뭐지? 핑크색이야. 로즈 캔디. 우와.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 동결건조 젤리. 아쉽다. 하지만 핑크 골랐습니다. 로즈 젤리를 넣어줍니다. 우와. 핑크핑크하다. 오! 맛있을 것 같아. 다음 데코레이션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까? 뭔가 아까 동결건조 젤리를 못 골랐으니까 그건 물 건너 간 것 같고. 어느 게 나와도 정말 예쁘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체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야! 뭐야 이거? 체리! 체리다! 와! 이거 별모양 젤리네. 별모양 젤리 여기도 핑크 있다. 예쁜 체리를 넣어줍니다.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예쁘다! 우와, 핑크색 데카포 먹어보겠습니다. 오! 체리! 엄청 상큼해! 아이스크림 끝에 샤베트처럼 녹았어. 나 요거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뭔데? 젤리, 너즈 젤리는 어디 간 거지, 다? 너즈 젤리는 다 밑에 숨어 있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샤베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것만 섞어 먹어도 맛있어. 체리까지 같이 먹으니까 빙수 느낌. 빙수 대신 먹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이랑 딸기우유 섞어서 얼음컵에다가 먹는데 빙수보다 훨씬 싸잖아. 그치? 맛있었겠다, 비키야. 정말 맛있게 먹더라. 이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기대된다, 설아야. 기대된다. 우와, 이거 떨리는구나. 제발 노란색 맛있는 음식이 나오길. 얼른 될까요? 됐어요. 이거 꼭 드셔봐야 되는 게 망고가 이렇게 셔벗처럼 됐거든요. 코만 오렌지 주스 섞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빙수 이런 거 다 떠나서 없는 맛이에요. 엄청 맛있고 상큼하고 빨간색 젤리와 파인애플 탕후루, 망고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다 지금 들어있거든요. 한번 먹어볼게. 빨간색 젤리. 국물 너무 좋아. 근데 젤리가 딱딱해지는 게 보인다네. 엄청 딱딱딱. 아, 오렌지 주스랑 망고 아이스크림이랑 섞어서 이렇게 마셔도 카시오나 이렇게 섞어 먹는 것 자체로 정말 여름 별미. 자, 오늘도 신나게 분홍, 노랑, 파랑 데카포 만들기.